네, 오늘도 포스코홀딩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등락을 보면은 0.25% 정도 후폭 하락을 하면서 39만 4천 원 전후에서 등락을 좀 이어가고 있는 예, 그런 모습이고요. 먼저 일단 특이 동향 뉴스를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뉴스가 하나 나왔는데요. 예, 포스코그룹 실리콘 응급제 공장 준공했다. 차세대 2차 전지 소재 예, 이런 성큼 다가섰다라는 부분, 포항에 연산해서 한 50톤 정도 화공정 이런 부분 구축을 했고, 2030년에 2만 5천 톤 생산 체제의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뭐 이제 2차 전지 소재 풀 밸류 체인 단계 단계 한 걸음 더 이제 완성해 나가고 있는 예, 그런 기사가 좀 나와주고 있는 예, 그런 모습입니다. 안 좋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투자를 좀 이어가면서 때를 기다리는 부분, 미리 준비하는 부분 정도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일단은 수급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중 가집계 수급 살펴보면은 시장 일단 상승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일단은 매도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장초반부터 매도가 나왔던 상황에서 11시에는 한 1000주가량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됐다가 다시 1시에 마찬가지 1000주 매도물량 좀 찍혔던 부분 같고요. 뭐 결과론 저게 보면은 예, 금일 일단 2800주가량 예,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도 매도물량 좀어그 내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매도를 일단은 장중 투자자별 매매 가집계를 봤을 때는 매도를 좀 보여주고 있다. 뭐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한 막판에 또 수급이 바뀔 수도 있는 부분 참고를 하셔야 되고, 하나 더 프로그램 매매를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프로그램도 일단은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양매도에 프로그램 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큰 폭으로 밀리지는 않는 부분이 있고요. 뭐 일별 프로그램을 좀 보면은 예, 3거래 연속 일단은 매도 물량이 좀 나와주고 있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강한 물량은 아니다 정도를 일단은 말씀을 드리겠고, 우선 예, 수급표를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수급을 먼저 보시면은 최근에 일단은 매수세가 양 이틀가량 들어오다가 일단은 최근에 다시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18만 주가량 예, 순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 개인 수급을 보면은 예, 매수세 양 이틀가량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던 상황이고,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27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간 수급을 좀 보면은요, 매수매도 반복이 되고 있고, 뭐 전일에는 일단은 11,000주가량 순매수 유입이 됐고, 오늘 장중에는 6,000주가량 일단은 매도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연기금에서는 일단 매수가 들어오는 쪽으로 가집게 네,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은 지금은 현재까지로는 아직까지 계속 통제된 예, 그런 상황 정도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 정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예. 월봉도 계속 봐야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구간 35만 원, 45만 원 정도 구간 안에서는 좀 등락을 좀 이어가면서 물량을 소화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이 지금 폭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추가적인 등락이 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격 조정 받은 상황에서 이제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횡보하면서 아직 그 업황이 돌아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횡보하면서 위아래 등락을 주면서 물량 소화 추가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 좀 설명을 드렸었고요. 일봉상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를 일단은 돌려 세우지는 아직까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다시피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해당 구간 정도 일단은 돌파를 한번 테스트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지만, 이 구간 21선 돌파를 하고 또 저항 맞고 다시 한번 또 추가적으로 지지 테스트를 할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예, 눌림목 더 이용을 해서 40만 원 이하부터는 매수 가능하지만 예, 떠 있을 때 매수하지 마시고 예, 눌렸을 때 모아가는 전략적으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나중에 시간을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예, 좋은 포인트 좀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겠고요.
분차트상 보더라도 일단은 제한된 흐름은 계속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저항 라인, 예, 그리고 지지 라인, 예,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장이 지금 반등이 나와도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닙니다. 일단 물가 지표라든지, 매크로 이슈가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면서, 체크를 하면서 대응 전략을 좀 자꾸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중요한 부분은 아직까지 돌려세울 만한 재료 모멘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해서, 기술적 반등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재차 되돌림, 뭐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눌림목을 다시 한번 만들어준다라고 하면은, 예, 좋은 매수 구간이니까, 예, 분할 매수 공략, 다시 한번 또 이런 쪽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되고, 계속적으로 강조드리지만 이 종목은 단타치고 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단타칠 종목은 따로 있고요. 이 종목은 장기 홀딩 포지션으로 해서 이런 상승, 예, 가파른 상승 흐름, 파동을 좀 먹어야 되는, 예, 그런 투자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마음의 여유를 좀더 가지시고, 수급 개선되고 업황 턴어라운드 되기 전까지 싼 기회 줄때 예, 모아가는 전략 계속적으로 좀 진행을 해주시면은 예,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실시간 정보 공유 대응방 오픈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모든 정보 총망라해서 톡방에서 실시간 대응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예, 포스트홀딩스 종목으로 좀 고민이 많고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꼭 방에 입장을 해서 대응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입장 방법 간단합니다. 네, 영상 예, 보시면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예, 포스코라고 간단히 세 글자라고 적어주셔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예,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는 바로바로 실시간 대응 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냥 톡방에 꼭 입장을 해서 편한 투자 좀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